자, IQ7입니다. IQ7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실 때 얘가 레프트 라이트고 얘가 지금 보면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녹음이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쪽이네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녹음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각을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볼륨. 그리고 여기 모드 있죠. 스테레오 모드. 스테레오로 90도, 120도. 그리고 MS 해놓고 이제 어플에서 직접 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깔끔하죠? 자, 이쪽에 이어폰 단자 있고요. 작죠, 크기가. 네. 이게 빼면 딱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씌어 있는데도 라이트닝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연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 네, 오늘은 요거 그렇습니다. 귀엽죠? 아주 귀여운 아이폰 전용 마이크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뭐 요즘에 사실 핸드폰 자체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네네. 핸드폰에다가 뭘 따로 달아가지고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뭐 현장이나 이런 뭐 녹음 그 수음을 해야 될때 핸드폰 마이크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뭐라도 달아가지고 녹음하는 그쵸,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뭘 안다는 추세. 그리고 사운드를 그 나중에 이제 그 녹음해온 것들을 EQ잉을 하고 이펙팅을 하면서 사후 편집을 통해 갖고 사운드 컨트롤하는 기술들도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처음에 수음을 받을 때 약간 뭘 거추장스럽게 막 장치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편하게 빨리 따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로 엄청나게 퀄리티를 확실하게 올릴 게 아니면 약간 올리는 정도면은 이제 사람들은 진짜 편하지 않으면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요 정도가 돼야지 이제 편한 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푹 꼽고 그냥 바로 녹음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번거롭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이런 사이즈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정도의 그 편의성에 사운드도 기본보다는 확실히 티가 나게 좋아야 이제 이거를 끼우는 번거로움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폰 전용 IQ7MS인데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수음을 한 거를 그 볼륨량도 한두 가지 정도 버전으로 네. 최대한 볼륨을 땡겨본 거, 적당히 설정한 거, 그리고 그냥 아이폰 자체 마이크에서 총세 가지 버전으로 같은 상황을 네. 여러분들께 비교 시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저기 줌 사이트에 들어와 있어요. IQ7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For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이폰에다가 직접 지금 뭐 세팅해 놓은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 컨트롤을 요런 식으로 편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펙트, 레프트, 라이트, 에브리 타임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자, 미드 사이드 레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네. 착착착착 돌려가지고 스테레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기 있잖아요. 요거 요 마이크가 이제 미드 마이크고 요게 사이드 마이크예요. 그래서 미드 사이드 해서 MS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드 마이크 말고 사이드 마이크를 통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직접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줌 핸드 레코더 캠을 이용해서 MS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음을 받아서 직접 디테일 앱에서 만지실 수가 있고 앱으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펙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원래 사이트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번역된 사이트를 찾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오디오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미드를 맞춰서
미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스테레오를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레코딩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미드 마이크가 센터에 있고 사이드 마이크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의 폭을 90도, 120도, 그 다음에 어플에다가 직접 연동하는 MS 모드까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커넥터를 좀 길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큰 케이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이즈로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케이스를 제거하지 않고도 마이크를 꽂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어플 핸디 레코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 생방송에서도 당연히 퀄리티 컨트롤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테크 스펙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테크 스펙 보시면은 자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20dB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네, 48에 16까지 구동이 가능하네요. 라이트닝 커넥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30g입니다. 호환 장치는 안드로이드가 안 된다는 거 다시 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요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끼웠을 때 사운드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아이폰 사운드에서부터 이 마이크를 이용한 두 가지 버전의 사운드까지 지금 저희가 실제로 아이폰으로 촬영할 영상을 한번 쭉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여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지금 이게 마이크가 아이폰 마이크인 거죠. 네, 네, 아이폰 마이크 이제 끼우고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연습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볼륨 세팅, 네. 두 번째 볼륨 세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연습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이게 두 번째 볼륨 세팅, IQ7을 이용한 사운드였습니다. 네. 푸르른 우리 위로 Strawberry moon house goof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바람을 세워질러 날아오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Strawberry moon has come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hey, 바람을 쐬러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Strawberry moon and scoop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and 바람을 쐬러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자,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이 끼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둔한 느낌의 사운드가 조금 더 날카롭게 각이 서는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사운드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느끼셨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휴대용 핸드폰에 그 연결하는 마이크 중에서는 최대한 좀 덜 거추장스럽고 아주 편안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해볼 만한 옵션이 아닌가. 아까 은총 씨도 얘기를 하셨는데 웬만하지 않으면 요새 사람들이 잘 안 쓴다. 그거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저는 사운드 수음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어쨌든 내가 이것을 이 정도 사운드 올라갈 거면 안 쓰고 마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 정도면 쓰는 게 훨씬 낫지 이거는 개인 차이가 너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네.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Q7 같이 보셨고요. 점점 이런 주변 기기들이 좀 요새는 좀 안 쓰이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약간의 사운드의 차이가 또 여러분들의 컨텐츠 최종 퀄리티에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니까 이런 것들 한번 가장 효율적인 포인트가 뭔지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들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